오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로고를 의논하러 설명 많이 해놨어요. 이름 신입사원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아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는 클래프가 어떤 뜻이에요? 트러블 클래프? 클래프를 어떻게 보면 세상? 아니면 사회? 아. 네. 사실 제가 제일 힘들었었던 게 뭐였냐면은 내가 내 자리를 찾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었어요. 그래서 클래프라는 게 이제 트러블 클래프가 있고 베이스 클래프가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거기 안에 음이 하나씩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나의 포지션은 어딜까? 나의 클래프는 어딜까? 나의 키는 어딜까? 나의 박자는 어딜까?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클래프라는 게 이제 그 트러블 클래프가 있고 베이스 클래프가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거기 안에 음이 하나씩 있잖아요. 그래서 나의 포지션은 어딜까? 나의 클래프는 어딜까? 그러니까 나의 키는 어딜까? 나의 박자는 어딜까?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의 키는 어딜까? 나의 박자는 어딜까? 그냥 그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클래스 어떻게 보면 세상? 아니면 사회? 아. 네, 사실 제가 제일 힘들었었던 게 뭐였냐면은 내가 내 자리를 찾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었어요. 그래서 클래프라는 게 이제 그 트러블 클래프가 있고 베이스 클래프가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거기 안에 음이 하나씩 있잖아요. 그래서 나의 포지션은 어딜까? 나의 클래프는 어딜까? 나의 키는 어딜까? 나의 박자는 어딜까?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I can go with you. I can go with you. 세트가 나오잖아요. 네. 근데 박스 자체가 똑같은 거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. 네모한 저기 레이블이 동그란 게 위에 있으면 이렇게 가장 복수직적에 박스 되게 했습니다. 좋은 아이디어. 네, 알겠습니다. 파울은 생각이 안 했습니다. 이게 지금 다시 연결을 시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. 힘든 거 맞죠? Right? I can go with you.